One, two, three, and. 얼굴이 꽉 찬 방송. 내용은 언제 채우고 머릿수만 채우네요. 오늘 사상 최초로 얼찬 방송에 세 명이 등장했습니다. 네, 아 내용이 안 채다 보니까 사람을 채웠습니다. 머릿수라도 채우는 네. 방송. 네, 네. 채우면 되죠. 네, 지난주 바짝 긴장했다가 네, 이번에 좀 얼굴이 폈나요, 최원석 기자? 아 여전히 울렁울렁합니다. 아, 네. 그 항상 좀... 잘하는 원석 기자. 근데 좀 저도 좀 잠도 못 자 그래가지고 면도도 못 하고 막 그랬어요. 아, 괜찮습니다. 안 볼 것 같아요, 화면. 어, 저희 구글 아이오가 있었죠? 네, 네. 구글도 또 쏟아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짜잘하게 많았어요. 짜잘하게요? 네. 그 애플이 지지난주에 미국에서 개발자 행사 WWDC 2012를 네. 진행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하. 구글도 똑같은 구글 아이오 개발자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짜잘하게 안 갔어요? 뭐 오지 말랐던데요? 아, 네. 아쉽네요. 그럼 이번에 뭐가 발표됐습니까? 네, 이번에 뭐 제일 기대됐던 게 젤리빈이죠. 안드로이드 4.1인데 뭐 애초에 뭐 5.0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 뭐 4.1로 나왔고요. 네, 아이스크림도 아직 안 먹었는데 뭔지 네, 먹기도 전에 원래 이제 또 구글 항상 앞서가는 진보한 운영체제. 다른 의미로 좀 진보한 것 같아요. 어, 네. 얘는 뭐 운영체제에 뷔페 차려놓는 것 같아요. 네. 젤리빈, 아이스크림, 컵케이크. 어. 아니 근데 뭐 일단 순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 놓고서 아무거나 먹으라고 하는 거야? 아 비율이 비유가 정말 괜찮네요. 뷔페네, 뷔페. 코스 요리식 뷔페가 코스 요리식 그 네. 정찬이 아니라 네. 깔아놓고 네. 골라 먹어라. 네. 아, 말이 좋아 골라 먹는 거지 안 먹어라. 차린이 입장에서는 죽은 맛인 거죠.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뭐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네. 뭐가 많이 개선된 겁니까? 어, 딱 보기에 이렇게 뭐 크게 개선된 건 아닌데 네. 어, 그동안 좀 문제시 됐던 속도 이제 화면 스크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돼서 그동안에 아, 이 손맛? 네 손맛이죠. 아, 손맛이 드디어 개선됐나요? 네. 네. 아 이거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어, 어떻게 해서 개선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CPU에만 좀 의존했고 뭐 어떤 그 스크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손을 딱 갖다 대면 안드로이드가 모든 걸 멈추고 화면에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CPU도 네, CPU도 집중하고 거기에 GPU도 과제를 하나요? 아. 항상 60프레임 이상 낼 수 있도록. 아, 60프레임이면 네. 전혀 끊김을 느낄 수 없는 게 없죠. 네. 나는 그 프레임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1초에 60번. 1초에 60장의 사진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 네. 아이폰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마이너판 올림인데 네.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로서 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기대가 되네요. 이 폰은 뭐예요? 이 폰은 LG전자의 옵티머스 LTE2입니다. 오, 네. 블루투의 첫 번째 LG전자. 아, 네. 제가 사용자네요. 그렇죠. 좋아요. 훌륭해요. 어, 훌륭해요? 네, 훌륭해요. 어. 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질이 나쁜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었는지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별로 안 좋군요. 그 LTE 폰, 뭐 네. LG 삼성 안드로이드 최신 폰에 대한 리뷰는 다음에 또 저희 최우석 PD님께서 네. 같이 또. 그 다음에는 마켓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켓이 확 바뀌었습니다. 뭐 바뀌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안에 기존의 앱 외에 이제 음악, 동영상, 네. TV, 책 잡지 이런 콘텐츠들이 추가돼서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안에서 놀고 즐길 수 있는 플레이가 구글 플레이가 진정한 네. 구글 플레이가 잘 잡은 거죠. 이게 완전히 아마존 전략을 좀 따라가는 듯한 아마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이튠즈 전략과도 또 비슷하고 뭐 구글 원래 콘텐츠 업체랑 사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많이 네. 진짜 애플이 저렇게 되니까 아마존이 또 나오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급히 땡긴 거 같긴 한데 콘텐츠 생태계를 넓히는 거는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미 전 세계 OS 시장의 절반 이상이 안드로이드다 그렇죠. 보니까 콘텐츠 업체들이 오히려 구글 플레이에 못 들어와서 안달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아이튠즈랑 아마존이 좀 꽉 잡고 있는 시장이기 네. 때문에 그럼 이제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업체들 입장에서도 독자적인 마켓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어려워질 것 같죠. 예, 물론 뭐 삼성도 할 거고 뭐 다 예. 직접 하긴 하겠지만 예. 아무래도 또 분산이 될 수도 있죠. 그래도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구글 플레이보다 또 삼성이 직접 하는 면이 아니면 뭐 통신사도 네, 통신사가 할 수도 있고요. 네. 포털도 하잖아요. 네이버도. 네. 아 그런가요? 앤스토어랑 하고 있고 전쟁이죠 전쟁. 잘 안 돼요.
근데 참 엔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젤리빈 때문에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도 업그레이드 잘 안 해주는데. 네. 그 아니면 방금 올렸는데 올리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뭐 삼성은 뭐 젤리빈으로 바로 가나요? 제조사들은 어때요?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네. 뭐 지금 이미 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로 개발을 상당히 진행된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네. 일단은 내놓고 나서 다시 고민을 하겠죠. 네.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먹는 쪽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차리는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겁니다. 저 오히려 반대가 네. 차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먹으니 안 먹으니 이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글 쪽이 내놨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번에 젤리빈 4.1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도 아 막 빨리 올려줘라 막 이런 그 니즈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까지 뭐 포기한 것 같아. 그게 일종의 포기인지 아니면 구글의 잦은 그 업데이트에 대한 피로도일지는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번에 되게 재미난 태블릿하고 하드웨어가 두 개 나왔죠. 네, 두 개였죠. 어, 뭐예요 그건? 먼저 태블릿 PC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태블릿이 나왔는데 7인치짜리가 나왔습니다. 네. 가격이 무려 199불입니다. 25만원, 24만원 정도면은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면 살 수 있는데 뭐 성능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 뭐야, 10인치 쪽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한 건가요? 9.7인치라든가 10인치 때는 아이패드한테. 아무래도 뭐 10인치는 뭐 모토롤라도 나왔었고 뭐 삼성도 있고 뭐 노트 10인치짜리도 나온다고 하니까 7인치짜리를 한번 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어떤 특화돼 있어요? 그러면 킨들 파이어 잡으러 나왔나? 네. 가격부터 어떤 뭐 서비스라든가 네, 것들이. 서비스 같은 것들이 대체로 딱 타겟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일종의 그 좀 제안서, 뭐 설계도,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게 사실 엔비디아가 그 모바일 프로세서, 네. 엔비디아의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한 쿼드코어 태블릿 PC의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네. 카이 플랫폼이라고 네. 이렇게 만들어라 또는 이렇게 만들자라는 느낌인데. 네, 엔비디아는 저번에 토벌자들한테 까였잖아요. 그거랑은 전혀 관련 없는. 관련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망한다는 소리 나오던데. 어? 리눅스 파티. 진심이십니까? 아니 그냥 그 커뮤니티에서 말해요. 어? 까여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제조업체들도 이렇게 좀 가격도 좀 싸고 이런 거 좀 많이 만들자 해서 좀 붐업 시키자. 라는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뭐 그럼 그거 말고 또 뭐 하나 하드웨어가 또 뭐 나왔죠? 되게. 새까만 곰이에요. 아니 나 그거 보고 나니까 그 문어발처럼 생겼. 넥서스 Q라고. 예, 그러니까 예. 문어처럼 생겼던데 세워놓으면 이거 꽂는 걸 보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기기를 네. 구글 TV, 구글 플랫폼에 연결을 해서 콘텐츠 허브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온 이제 주먹만한 새까만 공인데 예. 이게 비싸던데? 299달러죠. 네, 299달러면은 한 30만 원 정도 중반, 예, 중반인데. 그거 독립적으로 이제 쓸 수는 없는 기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생각해야죠? 그 왜 이어폰 단자를 여러 개 껴주는 이건 좀 비약이겠지만 어쨌든 사용자들이 자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태블릿 PC 예. 갖고 와가지고 그 넥서스 Q 그 동그란 예. 공에다가 끼우면 예. 거기에 이제 콘텐츠를 공유해가지고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한마디로 돈 많으니까 별짓 다 하는 거야. 최우석 기자가 갖고 계신 네. 그 예를 들어 음악 동영상이랑 네. 제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음악 동영상을 넥서스 Q에 꽂으면 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쓰는 거야 대체? 아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거 내놔도 상관없는. 비슷한 게 애플에서는 애플 TV가 99달러인데 네. 거의 3배 가격에. 뭘 하려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좀 네, 어렵네요. 어떤 굳이 이런 걸 의미 부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어떻게 좀 더 변환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니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들 막 늘어나잖아요. 폰하고 태블릿 같은 거. 근데 지금 TV 전통 TV가 한 7년 정도 쓴대요. 한번 사면 그 교체 주기가 7년. 네. 근데 스마트 TV 아닌 경우에 엔스크린 하고 싶고 하다 보면 뭔가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이 화면하고 친구들 노는 것도 저 TV랑 연결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형태가 되게 웃기게 나오고 그 만약에 싸게 나왔으면 사람들이 아 이랬을 텐데 한번 사보기라 정체도 이상한데 가격도 왜 비싸? 저 지금 미쳤나? 이런 것 같아요. 네. 안 그랬으면 어우 시도는 괜찮았는데 너무
근데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차라리 구글 TV 플랫폼이나 좀 완성을 네. 시켰으면 좀 네. 모르겠는데 아. 구글 TV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었죠. 별로 이번에 TV 내용은 거의 없었나요? 네, 거의 없었고 뭐 SDK 정도 업데이트한 정도. 네. 사실 SDK에 개발자들이 붙을지도 의문이고 아직까지는. 네. 뭐 LG 전자가 뭐 하니까. 근데 CGS에서 사실 많이 해요. 네. 뭐 레노버도 하고 그렇죠. 있고 LG 전자도 구글 TV 생태계에 들어가 있고 네.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하겠다는 동력이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뭐 재미난 게 또 뭐 게임 관련해서 오원석 기자 열광했던데? 게임 관련해서 그 구글이 이건 좀 칭찬해 줄만 합니다. 뭐예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한 웹 브라우저인데 예. 그걸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예. 콘솔 또는 PC에서 즐길 수 있었던 초고 성능을 요구하는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게 됐어요. 어디서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 안에서? 예. 웹 게임 형식으로 원래 크롬이 웹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뭐 인디 게임 베스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게임 지적 재산권을 이용한 또 유명 게임들을 많이 좀 포팅을 했었거든요.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라라 크로프트라고 혹시 아시죠? 툼레이더의 네. 섹시한 여주인공. 네. 그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라라 크로프트와 가디언의 빛이란 게임이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시연이 됐습니다. 둘째 날 키노트에서. 네, 그 여자는 잘 몰랐고 안젤리나 졸리가 갑자기 떠. 그렇죠. 안젤리나 이렇게 설명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등장하는 게임이 예, 구현이 됐습니다. 아, 안젤리나 졸리는 좀 안젤리나 졸리는 좀 기억하고 네. 계시네요. 아, 그 게임이 상이 조금 좀 높은 게임에 속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게임들은 이제 물론 앞으로 구글이 계속 하겠다. 심지어 게임패드로도 예. 게임패드를 PC에 연결해서 크롬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 콘솔을 대체할 수도 있는 혁명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게임도 예.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 그 라라 크로프트가 등장하는 예. 안젤리나 졸리가 등장하는 게임은 일단은 클라우드 게임은 아닌데 예. 그 클라우드 게임에 그 안젤리나 졸리 나온 게임에 바로 이어서 그 미국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업체가 있어요. 가이카이라고 예. 요즘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업체인데 예. 그 가이카이에서 클라우드 게임을 또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제공을 하겠다. 블리스톰이라는 게임인데 이거는 그 총 쏘는 게임이거든요. 그 여느 총 쏘는 게임들이 다 그렇지만 이 게임도 사양이 꽤 높습니다. 예. 그 제가 저번에 제주도 케이블 TV 행사 갔더니 GOD라고 그래요. 게임 온 디맨드. 예. 근데 진짜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런 식이죠. 예.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넥서스 7에서도 돌릴 수 있는 가능할 수도 있죠. 대신 그거는 크롬 브라우저랑은 좀 관계없이 아예 그냥 가이카이의 뭐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라든지 또는 삼성전자가 또 가이카이랑 손잡고 네. 미국에서 7월 중으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하거든요. 아 스마트 TV 예, 스마트 TV 플랫폼으로 이제는 그 회사를 사버리지 그냥. 그것도 괜찮네요. 벤처 업체니까 얼마 네. 안 할 텐데 뜨기 전에 확 그냥.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콘솔의 미래가 좀 불투명해요. 실제로 스마트 TV로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그렇죠. 심지어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좀 빨리 확확 다가오고 있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게임 업체 입장에서도 PC 옆에서만 하고 TV에서도 그렇죠. 하고 예.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 게임의 권력 지도가 좀 변하고 있다고 봐요. 아. 그 게임 서비스하는 우리나라 대형 게임 서비스 예. 업체의 권력이 가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통신사 쪽의 권력이 좀 가는 게 아닌가. 그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기간망을 갖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엘모사에서 준비 중이에요. 아 그래요? 엘모사에서 준비 중이고 뭐 S사라든지 K사에서도 준비 중이고 예. 다른 업체가 한다고 하면 또 돈 내느라고 또 망중일선 언제 뭐 치고받고 싸우겠죠. 또 예.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이번에 그 저번에 보면 크롬 브라우저 네. 그게 이제 갤럭시 넥서스 할 때 잠깐 나온 적 있잖아요. 베타 버전으로. 네. 이번엔 그게 젤리빈 하면서 디폴트로 탑재되는 브라우저예요? 아니면 여전히 별도로 웹 브라우저가 있어요? 끊고. 그거 확인 못 했는데. 디폴트 브라우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 아, 잠깐만. 그거 확인 못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었어. 알았어요. 안 하세요. 아, 그러면은 근데 MS 가서 재밌는 얘기 들을 것 같거든요. 구글 안에서 안드로이드랑 크롬이랑 사이가 되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좀 할까 싶은데.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제 누가 장악해서 네, 가져갈 네, 거냐의 네, 싸움이 있다. 그래서 구글 플랫폼이 되려고 자꾸 하니까. 네, 구글 플랫폼에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안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번 끝내보죠.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 다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예전에 그 갤럭시 넥서스 나올 때 그 네.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 그 전용 브라우저가 있었잖아요. 안드로이드 그, 운영체제에 그 크롬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크롬이 크롬은 예.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냥 PC 쪽이나 이쪽 웹 브라우저 맞는데 자기네 정작 만드는 운영체제 모바일 운영체제에는 이상하게 크롬을 아직 안 넣고 베타만 나와 있잖아요. 베타가 나와 있던 게 이번 구글 IO 기간 중간에 베타가 빠졌습니다. 정식 버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왜 정식 버전이라는 거 말고 그냥 아예 넣어주면 되잖아요. 안드로이드의 디폴트 브라우저. 디폴트로 들어가나요?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런 방구에 좀 언급이 없었는데 예.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요? 구글 내부에서 안드로이드랑 크롬이랑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었는데 사실 구글 쪽에서는 크롬 쪽을 좀 차세대 운영체제로 그렇죠, 좀 밀고 있었고 나오고, 예, 크롬북도 뭐, 나오고 태블릿도 나오고 했었고 나오려고 했었고 그런데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빵 터져버리니까 레리 페이지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죠. 구글 앤디 루빈이죠. 앤디 루빈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크롬이 굉장히 좀 시기를 한다. 그 오죽하면 구글이 만든 웹브라우저가 크롬인데 네. 안드로이드 폰에는 크롬이 별도 앱으로 탑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참이나 후에 예. 뭐 이런 정황상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에도 미묘한 미묘한 사운드? 그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크롬 안드로이드용 크롬 브라우저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디폴트로 탑재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지금 이번에 뭐 MS도 그랬고 애플도 그랬고 이제 PC나 뭐 태블릿 그다음 모바일 기기를 하나로 가져가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노력이라는 노력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구글도 진짜 예전에 크롬북도 내놓고 하면 뭔가로 통합은 되는 움직임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구글이 통합의 지도를 그린다면 크롬과 안드로이드가 좀 짝짝꿍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크롬에 모바일 나오고 혹은 안드로이드가 PC용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지 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죠. 네.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MS하고 애플은 전전 행사에서 다 그 넘나드는 이 세계를 우리가 운영체제를 어떻게 묶어내고 사용자 경험을 하나로 만들어갈까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 구글 IO에서는 그런 메시지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아, 헛발질이 시작된 건가? 헛발질인가요? 아직 미묘한 싸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간 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재밌는데 어땠습니까 오늘? 세 명이서 하니까 정신없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정신없네요. 네, 분량은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ne, two, three, and...